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중국 대륙을 사로잡은 한류스타 장나라 씨와 세계적인 배우 성룡이 한 무대에서 만났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콘서트를 펼친 두 스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 노래도 부르고요. 그리고 성룡 아저씨랑요. 이제 신화라는 노래도 부르고요. 당신의 콘서트가 너무 좋아요. 한껏 기대해 부른 장나라 씨. 공연 전 리허설 중인 무대에서 성룡을 만났습니다. 한국말로 하세요. 조금만 지금 잘해요. 잘하세요. 뭐 깜짝 놀라 저 보자마자 뭐 한국말로 막 하시더니 그냥 한국말로 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다 사람 한국말 잘 좋아요. 알았어요? 성룡의 한국말 실력 정말 대단하죠? 뭘 잘하세요? 여기서 잠깐 성룡의 한국말 실력을 알아볼까요? 키스신을 잘하신다는 얘기는 키스신 없어요. 없어요. 오메사메 오메와 가구마 괜찮아 시간 많아요. 시간 없어. 장나라 씨는 중국 팬들을 위해 특별히 쿵푸 댄스를 준비해 연습에 한창이었는데요. 장나라 씨의 쿵푸 댄스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성룡. 이번엔 두 사람이 함께 부를 노래를 맞춰봅니다. 성룡은 척척 호흡을 맞추는 장나라 씨의 실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같이 사회자들 노래라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번 공연은 집이 없는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성룡이 주최한 자선 공연인데요. 왠지 낯설지 않은 모습의 두 MC가 장나라 씨의 무대를 소개하고 드디어 축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옷도 비슷한데요? 네. 대표로 초대를 받은 장나라 씨는 성룡과 함께 듀엣곡을 불렀는데요. 두 분의 노래 잠시 들어볼까요?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노래로 화합의 목소리를 낸 성룡과 장나라 씨. 정말 멋집니다. 성룡 아저씨를 저는 보면서 컸잖아요. 그런 분이랑 같이 손잡고 노래를 한다는 거 자체가 기념인 거 같아요. 나중에 이제 술 따를 때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인다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키가 한 1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얘 안 보여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 먹고 왔어요. 장나라 씨에게 충격을 준 사건은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났어요. 장나라 씨 너무 귀엽죠? 정말 잘했어요. 장나라 씨. 감사합니다. 한류스타 장나라 씨와 세계적인 배우 성룡, 앞으로도 두 분의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